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스터 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20번째 시간이고요. 자, 이번에 배울 패턴은 Why did you? 자, 어떻게 구성된 표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? Why did you? 너 왜 그랬어? 라는 표현인데요.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봐야죠. 너 왜 거기에 갔어? 가지 말라니까. 너 귀신이 나오는 숲에 왜 갔어? 거기 가지 말라고 말했잖아. Go there 라는 표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. 자, why는 원래 이 자리가 아니라고 했죠. Did you go there? 너 거기 갔니? 왜 갔어? 보물 찾으러 갔니? 아니야? 먹을 거 찾으러 갔니? 아니야? 다 아니면 도대체 뭐야? 이유가 뭔데? 라는 why가 앞으로 이동한 표현이다. Why did you go there? 자, 왜 그걸 먹지 말라니까 먹어갖고 난리야? 라고 말하려면 why did you eat? 자,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.